야, 양념 냄새가 참 맛있다. 침이 너무 많아. 어, 여기 사모님 계시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김장 봉사 하시는 거예요? 네. 아, 오늘 이게 몇 포기 하는 거예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한 1000포기 정도 하신 것 같은데요. 아, 1000포기 정도요? 네. 아, 사모님 김장 하셨어요? 아직요. 아직 못했어요? 아유, 이 겨울철에 봉사를 참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몇 번 김장 봉사만 지금 몇 번째 하시는 거예요? 많이 하시라고. 지금 많이 나가는데 40개 열흘 정도 한 것 같은데요. 한 열흘 정도요. 사모님 오늘 이 담그는 김장이 어디로 제공되나요? 이거 가 해관으로 가시고 이제 아마 동부 어르신들 가지 않을까 싶네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금산에 사시는, 거주하시는 여러 어려운 이웃들에게 배달이 된다는 말씀이죠. 예. 감사합니다. 고생하세요. 네. 예. 김장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제공될 수육이군요. 역시 김장하는 데는 수육이 빠지면 안 돼요, 그죠? 드릴까요? 아,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겉절이 하고 사드려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김장 봉사하러 오셨어, 조합장님? 문 열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저 송영천 의원님 아니세요? 예. 네, 오늘 여기 김장 봉사하러 오셨나? 예, 맞습니다. 아, 그러세요? 와, 여기 김장 봉사 오늘 많이 오셨네. 예. 예, 오늘 이 김장들이 어디로 제공되는 거죠? 시오도끼하고요. 아마 네. 조선시장에 아마 갈 것 같습니다. 아이고, 회장님 안녕하세요. 아, 네. 오늘 그 김장 봉사 한 것이 다 어디로 제공이 되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아, 김장 봉사는 연내 이세마을 연전 행사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각 지역에 사각지대에 있는 불우한 분들, 그리고 돕봐 어르신들, 그 그러한 가정에 요소요소 네, 이제 도와 이제 갖다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과 1대1 이제 대화도 나누고 그분들의 마음도 어루만져주는 그런 기기가 됩니다. 이게 지금 새마을주에서 네. 하는 행사인 거죠? 금산군 새마을 분양을 위해서 보통 오늘 아침 6시부터 네. 지금 김장을 담그셨다고 그러는데 한 몇 분 정도가 오늘 참여하신 건가요? 어제 뽑아서 절이는 과정과 오늘 씻어서 버무리는데 약 50분 정도 동원이 되어 있어요.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매년 이렇게 네. 행사하시는 거죠? 연중 예. 행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어려운 이웃분들이 맛있게 잘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보람으로 느끼고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어요. 김치 맛있어요? 어떤 맛이에요? 정성이 담겨있고 사랑이 있고 이런 것들이 가미되니까 더 더할 나위 없이 맛있습니다.